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제도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이 오는 22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가 게임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 등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웃고 우는 게임업계 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게임주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난주에 일단은 게임주들 실적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눈높이가 좀 낮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실적들 발표하면서 게임주들이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그럼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의 기대치를 만족을 해줬으면 그 다음으로 게임주들이 뭔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모멘텀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4월 22일날 방송에서도 제가 게임주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부분들의 의존도가 높은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NC소프트도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영업이익이 68%가 이제 후퇴를 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과금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품 확률형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게임성 자체가 조금만 후퇴하거나 신작 그러니까 비슷한 라이크류가 나오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또 이제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게임 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률 표시 의무제를 이제 확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3월 2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확률 표시 의무제가 도대체 뭡니까? 모르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템을 결제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이템의 희귀도에 따라서 게임 내에서의 재화 가치가 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NC소프트 리니지의 집행검 같은 아이템은 뭐 실제로 뭐 취득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죽하면 이 가격이 너무 현실 가격에서 비싸게 팔다 보니까 뭐 집판검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되는 가격이 그것처럼 이제 게임 아이템별로 이제 희소 가치가 너무 다른데 이거를 이제 그동안의 게임사들은 사실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등에 당첨되면은 뭐 어떤 걸 드립니다인데 1등 확률을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쵸.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거는 2021년도에 3N의 확률 조작 그러니까 0% 확률을 1등 아이템이 있으면 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았었던 없는 거죠. 뽑히지 않는 건데 이렇게 상품을 내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1등이 당첨됐다는 얘기조차도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로서 그냥 진행을 한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객을 기만한 행위다. 그러니까 유저들을 그렇죠. 기만한 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게임위에서 뒤늦게나마 이제 적발을 하게 된 사례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 의무 표시제에 대한 도입을 한 이후에 이제 명확하게 게임사들을 추적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기준이 뭐였냐면 3개년 평균 연평균 매출이 약 1억을 넘는 게임사들 그리고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N 그러니까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당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게 매출이나 실적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실적을 많이 줬습니다. 뭐 사실 아시다시피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플 스토리의 이제 뭐 큐브 아이템 사태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좀 많이 커졌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료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과징금도 116억이나 지금 맞다 보니까 이제 이 유료 아이템 대신에 이제 게임 내 재화로 돌리는 걸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발 자체를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게임사별로 이제 차별점을 두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력풀 싸움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논란이 나왔던 게 이제 다크앤다커 개발사로 알려지는 아이언메이스. 그러니까 이 아이언메이스에 있는 개발진도 사실은 넥슨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던 던전 크롤러 장르를 준비를 하다가 이 네. 이제 개발진들이 단체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로피톤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소송전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이런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 유출 한번 되면은 타격이 굉장히 큰데 그쵸. 여기에 이 마진율을 어떻게든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미 뭐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이 확률 조작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으면은 유저들의 이탈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과징금 처분이 높아진다는 걸 알다 보니까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3월에 글로벌 서버 출시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이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에도 확률 조작 논란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무려 확률을 3배나 조작을 했다라는
논란이 뜨자마자 이제 본사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아 이거 저희가 실수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겠다라고 바로 공지를 내렸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만약 적발이 안 됐다면은 과거처럼 또 확률은 아이템 그렇죠.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과금 자체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게임성 자체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금을 하더라도 좀 뭔가 가성비가 좀 있는 게임을 과금을 하고 싶다 이런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많이 했던 게임 중에 로스트 아크, 그러니까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 아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업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주소는 어떠냐? 여전히 리니지 라이크류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는 걸 탈피하고 이제는 월 정액제라든가 혹은 IP를 활용한 새로운 신규 시장을 만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고 있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지금 엄청 오래된 게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게임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장수를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계속 서버를 내고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IP를 갖는 게 좀 어렵다면은 해외 PC, 콘솔 쪽 시장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IPO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을 받았던 시프트업이라는 이 스타트업도 우리나라 국산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브레이드를 출시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어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 시프트업이 우리나라 유통사를 찾은 게 아니라 소니의 직접 플레이스테이션 5에 지금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콘솔 시장이 너무도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게임주들 옥석 가리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거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확률 표시 의무제 이런 거에 리스크를 덜 받을 좀 도덕적으로 잘 갖춰지고 준비가 된 회사 그리고 IP 자체적인 게임 경쟁력이 있고 콘솔 시장 쪽으로도 뭔가 진출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바로 종목 선택해볼 텐데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부진했던 게임주들이 반등의 신호를 걸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KRX 게임 탑10 지수는 금요일 4.7% 상승했고요. 지난달 25일 단기 저점을 딛고 18%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지수 상승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견조한 오름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속속들이 높여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게임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 손실 61억 원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11%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NC소프트 역시나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10%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를 무려 84%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달 NC소프트는 16만 3,600원을 찍으면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최저치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 바닥을 딛고 슬금슬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넷마블과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조금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다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올해 4개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 게임 대장주죠. 전거래일만 본다면 1.7% 하락했습니다만 지난 25일부터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14%가량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웃돌았기 때문인데 과연 이러한 게임주들 드디어 반등을 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된 것인지 관련 이야기 전문가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의 흐름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봐야 될 텐데 김동호 대표님 첫 번째로 어떤 종목 고를까요? 제가 좀 자주 소개드렸던 네오위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 지난번에도 가져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 실적이 1085%나 성장을 했죠. 네,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제 게임주들 거의 대부분이 한 자릿수 때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인 거에 반했을 때는 오히려 탄력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원인도 제가 그동안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이 피해 거짓이 좀 상당 부분 효자 노릇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0
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 성장을 했고요. 이 중에 콘솔 게임 매출 부분들이 좀 탄력이 많이 컸습니다. 44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59% 성장을 했는데 네. 이 안에는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뭐 피해 거짓도 있고 그리고 뭐 지난해 11월에 출시했던 산나비도 있고 그러니까 스팀이나 플레이스테이션 쪽을 공략을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피해 거짓도 이제 글로벌 누적 이용자를 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미 이제 손익분기점은 과감하게 돌파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DLC까지 착수를 한다. 이 부분들은 제가 좀 과거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8월에 당장 이제 신작 정정도 있습니다. 이제 8일부터 이제 신작 프로사커 레전드 11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피파의 그 IP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게임 시장을 좀 접근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콘솔 시장 쪽만 너무 부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높이기 가장 좋은 게 이런 가차형 RPG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놓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캐릭터 뽑는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결국에는 확률 표시 의무에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RPG 그러니까 라이크류 RPG에 비했을 때는 사실 확률 자체가 훨씬 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네오이즈가 조금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을 공고히 하면서도 팬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게임사들 중에서는 실적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이즈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해주고 계세요. 실적도 지난주에 일단 잘 나왔고.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요? 3N 중에서 제가 넷마블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원인은 이번 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선을 지난 분기에 달성한 이후로 2개 연속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넷마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작 부재라는 게 이제 발목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번 영업이익 부분을 어디서 마진을 많이 잡았나라고 봤더니만 미국 지역에 있는 소셜 카지노 이쪽에서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매출이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잭팟월드라든가 라차슬롯 그리고 캐시프렌즈 등이 이제 사실은 매출 비중에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셜 카지노 게임 부분의 증가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은 무려 140억 정도 하루 매출을 달성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경우는 팬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IP 부분을 좀 집중을 한다면은 뭐 DNC 미디어라든가 이쪽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나 혼자 레벨업의 IP를 통해 유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넷마블이 그동안 신작 부재에 대한 그 이제 장기간 동안의 부재 기간 동안에서 공백기를 좀 어느 정도 잠깐 채워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넷마블이 지금처럼 이제 좋은 게임 신작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너무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출시한 이 나 혼자 레벨업도 사실은 이 하이브와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이브 IM과 출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넷마블이 최근에 주가가 좀 요동쳤던 원인도 이 하이브에 대한 지분 부각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다만 이번에 차입금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제 110만 주를 매도를 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좀 탄력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 거냐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셜 카지노 쪽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했던 차입금이 아직 한 1조 1000억 그리고 기업어음이 4600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한 2200억 정도는 이 차입금 상환에 조금 더 집중되면서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뭐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이브 관련된 이슈도 함께 엮였었죠. 요거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포인트가 있다.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 현금 확보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 게임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김신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뭐 게임사들이 신기 일전하고 뭐 신작 발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도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계속 크래프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넷마블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게임주의 상승 트리거를 만든 요인이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로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만 단기적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1 매출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순위가 약간 꺾이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보면 현재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작이라든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의 주가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지난 상반기 동안 꾸준하게 올랐던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배틀그라운드라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좀 지난 IP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있고, 혹은 인도라든지 지역,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진출하게 되면서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를 나왔는데 예상치가 2,300억 원대임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이번 1분기 실적 다른 게임주들도 역시 시장의 기대치보다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긴 하나, 여전히 부진한 기업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여전히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은 크래프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 기존의 게임뿐만 아니라 결국 콘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콘솔 쪽에서 진행 잘하고 있는 기업이 네오위즈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현재 정부가 콘솔 쪽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콘솔 쪽으로 방향성을 나아가려는 방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게임주와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성과 관련된 이 모멘텀을 잘 유지하고 있고, 자체적인 게임 경쟁력으로 콘솔 쪽으로도 매출이나 앞으로의 시장 개척 가능성 높은 그런 종목들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